아 두렵다 벌써 이거였어요. 아 이 아 아, 이거 또 빠지네. 호텔도 호텔을 두르는 거죠. 여기서 런닝맨은 뭐야 코어주시오? 아 통아저씨인데 이제 콜라보구나 이거랑. 대박이다. 여러분 다 모이셨는데 이번 마지막 라운드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. 오! 아 그래요? 앉아있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. 오! 아 그래요?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를 배치할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으로 드립니다. 양 옆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아 나 이 방송에 많았어. 아 나 이 방송에 많았어. 아 그러면 잠깐만 좀 더 높여줘. 이광수 피해가고 전서민. 재석이 피하고. 그럼 자리 빨리 선택하세요. 순서대로 앉을게요. 1등부터 앉으면 2등이 그 다음에 앉고 할게요. 아, 빨리 해. 이유를 얘기 안 해도 소식 같잖아. 2등 그래. 너 2등. 이유를 얘기하면 써야지. 오케이. 맞아. 그럼 얘 옆이 앉아. 지호야 여기 와. 아, 얘 옆이 앉아. 자, 아, 나이스. 왔어. 지호야 여기 와. 아, 얘 옆이 앉아. 나이스. 왔어. 왔어. 나도 나야. 왔어. 아이들 좀 쉴 거야. 아 왜? 거기 좋아. 여기 약간 아 이거 낫다가 정국이 좋아. 저기보다 나. 거기 좋아. 여기 약간 아 이거 낫다가 정국이 좋아. 저기보다 나. 형이에요 그 다음에. 아 너무 긴장해. 형 똥밭으로 가 똥은. 똥밭으로 가 똥은. 아 똥밭으로 가라니. 형 똥밭으로 가 똥은. 아 똥밭으로 가라니. 형 아 똥은 그냥 똥밭으로 가요 형. 오케이 불나방들은 불나방 게임을. 그렇지. 불나방들은 불나방 게임을. 갔죠. 동훈이였습니다. 오케이 좋았어. 좋았어. 오케이. 오케이. 결국은 종국이 옆이구나. 결국은 내 옆으로 왔어. 얇은새 파리. 자 최종 미션은 나라라 통아저씨 퀴즈입니다. 통아저씨 퀴즈입니다. 예. 뭡니까? 각 멤버당 기본 칼 20개와 앞선 미션에서 획득한 점수만큼 추가로 칼을 지급. 퀴즈 문제를 듣고 정답을 아는 멤버는 통아저씨 원하는 게시판 칼을 꽂아 배팅을 하시면 되는데요. 최종 배팅한 칼 수가 가장 많은 멤버가 정답 기회를 획득하게 됩니다. 여러분 다 아시죠? 여러분 다 아시죠? 단 이번엔 정답자의 양옆 멤버는 플라잉 체어 벌칙을 받고 칼 5개가 차감됩니다. 플라잉 체어 벌칙을 받고 칼 5개가 차감됩니다. 와 똑똑한 사람. 아씨 안 좋네. 나가는 거네. 아니 뭐, 겨우 좋지. 왜냐면. 왜? 얘가 맞추면 얘가 맞. 아 얘 못 맞추는 거야. 아 얘 못 맞추는 거야. 아 얘 못 맞추는 애구나. 오케이. 맞추지 마. 맞추지 마. 맞추지 마. 총 5번째 출제되고요. 종료 후에 가장 많은 칼을 보유한 1위 최종 우승 연령고지 3종 세트의 주인공이 됩니다. 문제 갑니다. 첫 번째 문제.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비데는 원래 이것을 뜻하는 프랑스에서 유래되었는데요. 다음 중 무엇일까요? 1번 백조, 2번 조랑말, 3번 분수, 4번 계곡. 정답! 몇 개 배팅하실 건지? 정답! 몇 개 배팅하실 건지? 5개 배팅하겠습니다. 얘 틀리면 얘만 빠지는 거죠? 야 진짜 방수 옆에 안 있어서 다행이다. 나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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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수야 방수야 튀어라 튀어라. 아우 지문자 날라갔네. 튀어라 튀어라. 오. 아 그렇지. 아니 아니야. 튀어라. 오케이. 네. 설마 그지? 튀어. 아. 오케이. 아. 오케이. 야, 너 운 많이 좋아졌다. 너 운 많이 좋아졌다. 자리에 착상할 때 날리고 빨리 다음 진행할게. 빨리 앉으래. 다음 사람 보내줘. 빨리 앉으래. 다음 사람 보내줘. 무서워. 나 옆에서 이렇게 있을래. 아, 일단 좀 멀리서 빠지기 싫어. 아, 진짜 빠지기 싫어. 아, 어떡해. 아, 어떡해. 자, 날아갑니다. 하나, 둘, 셋. 둘, 셋.
보인다. 반격자로 보인다. 좀 무섭다. 아씨. 아, 나 이거 무서운데? 기재 집중 못 하겠네. 내가 무슨 옷을 내가 무슨 옷을 빠질 수 있다. 옷 좀 좀 하려고. 어제 긴장했는데. 빠질 수 있다. 옷 좀 좀 하려고. 어제 긴장했는데. 다섯 개. 자, 전소민 씨 다섯 개 갑니다. 마음이 놓였어. 뭐 진짜 열받을 만 하다. 아, 너무 무서워. 근데 와, 너 오랜만에 진짜로 열받아. 와, 안 불러. 너 정답 알아? 마치 우리 둘 날아가는 거야. 저 사실 일본 같거든요. 너 그거 변기에 백조 그림 있어서 그러지. 아니야. 그거 상투야. 그거 싱크, 싱크대야, 싱크대. 봐봐. 왜냐면 기대가 약간 하얗게 이런 모양이잖아. 그렇지. 근데 약간 그 이렇게 동그랗게 백조 이렇게 아~ 날개. 아, 그래서 나도 그거 똑같이 생각했어. 그래서 그리고 프랑스 발레. 백조. 백조 요소. 그거 일본 튀겨라, 튀겨라. 일본일까? 어. 아, 나 진짜 이렇게 무서워. 야, 내가 확실히 아는데 소민아 이거 분수야. 와 대박. 와 처음부터 다르구나. 하나 둘. 아니 누가 약해진 거야? 열게요. 와 진짜? 자신감 붙었나 보네. 한번 떨어지고 싶어. 자 가자. 형 아저씨가 이렇게 무서운 건 처음이야. 바로 찍으면 그냥. 하나 남았어. 하나 남았어. 안녕. 안녕. 아. 정답을 모르니 어떻게 들어오는 거야? 제 불나방 또 두 개 더 들어올게요. 아 이거 보자. 불나방 또 두 개 더 들어올게요. 아 이거 보자. 어, 저 여섯 개 하겠습니다. 불황말 아니야? 꼬리. 저 여섯 개 하겠습니다. 불황말 아니야? 꼬리. 아 감수. 감 잡았네. 안전하 소민아. 맞추면 양쪽 날아가는 거네요? 아 백조 날이야. 백조 아니라고? 백조 아니지. 자, 니가 맞추는 거야. 전소민. 자, 전소민 정답은요? 이거 틀리면 기회 한 번 더 있는 거죠? 기대가 필요하겠네. 아 진짜 날아가기 싫다. 아, 정답은요? 1번 백조. 1번 백조. 1번 백조. 자, 자, 맞다 맞다 맞다. 손으로 일단 앉아. 맞다 맞다. 손으로 일단 앉아. 말이 되냐? 잘못된 거 어떻게 백조니? 잘 들었다. 소민이 이제 잘하네. 소민아 잘했다고 그래. 이번 주 불안불안. 이번이야. 무조건 조란 말이에요. 우와. 아니 아니요 저는 진짜 좋은 거예요. 나플레 형이 말 타고 다녔어요. 말 타고 다녔지.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말 좋아해요. 왜? 너는 근데 아 맞다. 형 맞추. 넌 내가 맞추. 네가 날라. 아, 안 돼. 안 들어 얘기해줘. 아니 왜요? 내가 나는 아니 왜요? 내가 나는 정답. 조랑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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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랑말.
정답 노랑말 제발 중수여라 정답 노랑말 제발 중수여라 중수여라 중수야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. 여러분 지금 현황 아시죠? 네. 재석이 형이 1등이에요. 위대한 쇼맨이 1등을 좀 가장 확률 높습니다. 위대한 쇼맨 또는 코코. 막아야 돼 저거. 아 난 초코 고인이야. 초코 고인이야. 내가 들어가야지. 아 위대한 쇼맨이 어울리지도 않아. 시간이 있어요. 난 계속 생각한단 말이에요. 자, 문제 갑니다.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스핑크스가 자신이 낸 수수께끼를 오이디푸스가 풀자 취한 행동은 무엇일까요? 1번 돌로 굳어버림, 2번 먼지가 되어버림, 3번 동물이 되어버림, 4번 절벽에서 뛰어내림. 5개. 5개요. 할게요. 다섯 개 할 거야? 네. 튕겨. 튕겨. 잠깐만. 미안. 오케이. 미안. 근데 소민아, 지금 마음을 비워. 어제 많이 들어왔다 했으니까 마음 편하게 보자. 네가 계속 지는 거야. 빡빡 보자. 그 아저씨한테 네가 지금 지는 거야. 세 번째 태 나오자 돼, 이게 지어다 오는 거. 강수현 옆에 앉아서 그래, 소민아. 아니면 네가 나한테 이거 주면은 내가 대신 한번 해줄게. 아 1등 해야지는데. 대신 한번 해줄게. 아 1등 해야지는데. 오빠한테요? 이거 10개 나 주면. 야 나 9개만 주면 내가 할게. 나 3개. 3개. 다시 살아나? 잠깐만! 2개. 1개! 1개! 점점 조절이 잘 안 되네. 강재 제가 잘 날린다. 땅에. 소민아, 누가 감사합니다 형. 이거밖에 안 나와. 이거 강수 형. 뭐 한 개 배치겠지. 나오면 진짜 이거는 저 한 개 꽂아 나오면 세상 돌아 진짜. 와 진짜 인정할게. 눈물 나 어떡해. 어 지금 너무 못생겼어. 어떻게 보는 거야? 지금 너무 못생겼어요. 어떻게 보는 거야? 5, 4, 3, 2, 1, 와. 아, 자 이제 들어갑시다. 들어갑시다. 아, 자 이제 들어갑시다. 들어갑시다. 내 사람 들어가야 돼. 진짜. 나 이거 얼마나 안 좋은 걸로 왔는데 진짜. 몰라. 저 두 개 갈게요, 두 개. 두 개 가자. 세 개 갑니다. 나는 그러면 나는 그럼 그냥 끝이네. 두 개 남으면 나 앞에 두 명 있으면 끝이네 그냥. 끝이지. 저는 세 개. 와 대박. 오 과감해. 오 과감해. 와. 자, 양세 더 오나요? 아니면 다른 분 들어오시면 4개 들어와야 돼요. 4개 들어오면 됩니다. 한 바퀴 들어왔나? 두 개만 더 들어오면. 4개 들어가실 분? 4개 들어가실 분 있어요? 없어요. 들어갈게요, 2개. 뚫지 마. 2개! 튕겨나가라. 씨. 마지막 문제라고요, 이게? 제! 그럼 해야지. 나머지 사람 들어가면 몇 개 들어가야 돼요? 지금 이제는 6개 들어와요. 6개 들어가요. 아니, 얘가 못 맞출 것 같아서 지금. 얘 일단 날라가고 난 다음에. 아 날라가고 난 다음에 다시 도전할 수 있지. 그렇지. 그걸 한번 노려보는 거예요 지금. 그걸 한번 노려보는 거예요 지금. 일단 얘네들 날라가고 그 다음을 한번 보려. 자 그럼 이렇게 하자. 우리 서로 주목하자. 어 주목은 당연히. 우리 너 뭐 할 거야? 나 3번. 너 3번? 그럼 내가 3번 할게. 오케이. 스윙. 오케이 됐어.
먼저 해. 뭐야? 먼저 해. 뭐야? 먼저 해. 아, 나 맞춘 정답 맞춰. 어, 먼저. 오케이. 어, 들어가. 네, 안 들어가. 왜요? 누가 맞추라고. 어, 이거 들어갈 수 있지 않아요? 아니요, 안 들어가도 돼. 근데 안 들어갈게. 동일이 형도 네가 못 맞출 거라고 생각했어. 동일이 형도 네가 못 맞출 거라고 생각했어. 나도 들어갈 수 있지. 마지막 문제, 마지막 문제. 못 맞출 거 같아. 아, 진짜 너무 어려워. 자, 정답 3번. 3번. 3번 동물이 되어버림. 맞는 거 같아. 오케이! 오케이! 자, 일단 앉아주시고요. 그다음에 나죠? 아니요? 네! 네! 내가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? 마지막에 맞죠? 저는 무조건입니다. 네. 4번! 닮은 꼴 런닝맨 12세입니다. 4번!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위대한 쇼맨의 4번 절벽에서 뛰어내림. 하시는 26개에서 5개를 얻어 31개로 우승. 하여 다 기억해요. 이렇게 형 내주셨어. 내뱉어. 수혜. 와, 나 한기범 선생님 실제로 처음 봐. 닮을 꼴 별의 구슬 최강.